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패션 커버. 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 BTS의 패션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BTS인 만큼 음악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패션이나 스타일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의 느낌은 팝 디스코의 장르 음악처럼 레트로하고 또 파스텔 톤에 통통 튀는 그런 의상들로 해서 되게 사랑스럽고 또 요즘 트렌드 가 레트로, 뉴트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뉴트로한 그런 감성들을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뮤직비디오에 있는 옷들을 좀 다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갖고 그냥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옷들로만 해서 좀 비슷한 걸로만 꾸려봤으니까 그냥 여러분 재미로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BTS 사랑해요. 자, 첫 번째 옷은요, 뮤직비디오 초반부에서 정국님이 입으셨던 의상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청자켓이랑 청바지 이렇게 셋업으로 매치를 해서 되게 레트로한 느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국님은 워커를, 팀버랜드 워커를 착용을 하셨는데 저는 팀버랜드 워커가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워커 중에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호키스 워커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링귀걸이를 착용하셔서 저도 링귀걸이를 착용을 했고 또 이렇게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셔서 저도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자, 두 번째 착장은요, 이번에는 지민님이 입으신 청청 패션 착장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방금 정국님이 입으신 청청 패션은 약간 진한 청이었다면 지민님은 연청으로 입으셨더라고요. 저도 긴 바지를 매치할까 하다가 방금 긴 바지를 입어서 이번에는 저는 좀 짧은 청바지로 청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안에는 타이다이 패턴의 티셔츠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타이다이 패턴의 티셔츠를 함께 입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각형 모양의 틴트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셨는데 저는 틴트 선글라스가 없어서 최대한 비슷한 쉐입의 안경을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비슷한 목걸이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츠 귀걸이를 착용을 하셨는데 저는 크로마츠 귀걸이가 없어서 이런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착장도 청청. 이것도 이제 청청 패션인데 찐청인지 연청인지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또 참고를 해서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서 코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B님이 입으신 착장을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요. 연청바지에 그리고 흰색 반팔티, 그리고 그 위에 크림 색깔 니트 조끼를 매치해주셨더라고요. 이 착장은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약간 미니멀한 느낌의 착장인 것 같아요. 근데 B님은 여기에다가 이런 귀여운 검정 색깔 베레모를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귀걸이도 하셨는데 귀걸이는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저도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줬고, 그리고 팔찌랑 목걸이도 여러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 하셔갖고 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여러 개를 한번 레이어드 해봤습니다. 그리고 B님은 이렇게 청바지 뒤에다가 뭔가 줄 악세사리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저는 비슷한 게 없어갖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더해주려고 이런 페이즐리 반다나 스카프를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매줘봤어요. 이 코디는 미니멀한 느낌에다가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줘서 제가 평소에 보던 그런 느낌들과는 조금 색다른 느낌의 착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에서 나온 착장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예쁜 착장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착장도 정국님이 입으신 착장을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셔츠 카라, 벨트, 그리고 청바지의 구두, 전체적인 컬러감이 정말 레트로한 느낌의 착장인 것 같은데요. 정국님은 체크 패턴의 자켓을 입으셨는데 저는 비슷한 느낌의 하운드투스 패턴의 자켓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 착장의 포인트는 바로 이 셔츠 카라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셔츠 중에서 카라 부분이 좀 넓은 걸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 셔츠 카라를 이렇게 자켓 위로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레트로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켓 밖으로 셔츠 소매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뮤직비디오에서 구찌 의상을 많이 착용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구찌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벨트를 이렇게 딱 밖으로 빼줌으로써 이것도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거기다가 청바지에 뭔가 구두를 신으셨는데 구두가 로퍼인지 앵클부츠인지 바지로 덮으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비슷한 색감의 청바지에다가 웨스턴 부츠를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줘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뮤직비디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켓 옆에 와펜? 브로치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브로치를 자켓 위에다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이번 패션은 지민님의 패션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지민님이 입으신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제가 입고 거울 보니까 맨 앞뒤가 거울 앞에 서 있어서 환상 지민님은 초록색깔 구찌 자켓을 입으셨는데 저는 구찌 자켓이 없어서 비슷한 컬러의 초록색깔 자켓을 입었고요. 그리고 구찌 벨트, 그리고 청바지에 더비슈즈를 신어봤습니다. 원래는 부츠컷 청바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바보같이 부츠컷 바지를 다 버렸더라고요, 이사 오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다양한 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쇼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걸치면서 입냐면요, 이렇게 입으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어? 괜찮나? 이게 더 괜찮나?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더 괜찮나? 저는 왜 자꾸 납득이 같을까요? 또 귀걸이도 크로마츠 귀걸이를 하셨는데 저는 또 크로마츠 귀걸이가 없어서 아까 했던 그 십자가 귀걸이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멤버분들이 입으신 착장들의 느낌을 좀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요. 반바지에 티셔츠 위에 셔츠, 그리고 파스텔톤으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모자랑 신발 컬러를 좀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저도 베레모를 쓰고 싶었는데 베레모가 없어서 최대한 마지막 장면에 비슷한 컬러의 벙거지 모자를 써봤고요. 그리고 또 지민님이 조던을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던으로 함께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착장은 지금 바로 막 놀러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정말 귀여운 느낌의 착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속 패션 커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아이템도 한계가 좀 있고, 워낙 또 방탄소년단 분들이 멋지시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무드가 트렌디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입어도 예쁜 옷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번 따라 입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안무를 따라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몸치라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한 안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